안녕하세요. 복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간단한 스윙 조작으로 여러분들은 구질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백스윙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어깨 꺾이는 부분이 있죠.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팔 모양이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대기가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얘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조건 훅이나 드로우가 납니다. 그리고 어깨선을 통과를 하면 거의 스트레이트 나오고요. 이거보다 위로 올라가면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래서 옥스윙 멤버십 프로그램 스테이지 2에서는 위저버라는 이 접어 펴 동작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 작대기가 어깨보다 위로 올라가는 걸 상저버, 중저버, 하저버로 하면서 이 구질의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셋업 아시죠? 오른발 안쪽에다 두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둔 상태에서 먼저 여러분이 측면에서 보시면 이 어깨보다 아래쪽으로 가는 낮은 스윙 하저버를 하게 되면 얘는 무조건 공이 이렇게 우측으로 날아가서 들어오죠. 왜냐면 하저버를 했으니까 당연히 인 아웃 스윙이 되고 그 다음에 어깨선을 통과하는 중저버를 들어가게 되면 약간 올려서 중 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로우는 약간 낮지만 거의 똑바로 가는 드로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약간 틀어서 쓰지만 그냥 쳐볼게요. 이 어깨선보다 위로 올라가는 상저버를 하게 되면 아웃 인궤도가 돼서 공이 가운데로 가다가 우측으로 밀리는 이러한 구질이 나온다라는 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저버를 했을 때는 푸시드로우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난 비거리의 증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아마추어에게는 가장 쉬운 샷이 되고 플레이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옥스윙이 여러분을 늘 편하게 해드린다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작대기를 아래쪽으로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억지로라도 거울 보면서 이 어깨보다 위쪽으로 스윙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이 똑바로 펴지거나 약간 우측으로 밀리는 그런 구질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원리, 자세한 연습 방법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옥스윙 스테이지와 그리고 스테이지 2 정타 프로젝트에서 접어 펴의 키워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멤버십 프로그램 한번 들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내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